안녕하세요.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과 19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들과 화목하길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음을 받은 우리는 만드신 이의 뜻을 따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말씀 앞에 있는 성도는 이렇게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는 나만 또 내 가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씀을 듣던지 안 듣던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큰 마음과 큰 눈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사도들이 앞으로 올 세대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많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도 사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내 눈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조금 긴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에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 귀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안에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아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나아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0절까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아담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바로 첫 번째 아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46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와 함께 죄 아래 있게 되었으며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단절시키는 거대한 장애물이며 이 세계의 어떤 힘으로도 제거하지 못합니다. 죄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럼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금지시켰습니다.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16절에 내가 임의로 먹되 라는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켜 순종하는가의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세워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자체가 죽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죽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불법, 다시 말해서 법이 없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도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갖는 무서운 성격과 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요한은 성도들이 의로운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성도들이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분으로서 자신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인간들을 죄짓게 유혹하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이처럼 죄가 없으시고 죄를 없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성결하심을 바라보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성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구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시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었습니다. 이 상실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의 구속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죄를 짓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유혹에서도 자신을 지킬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이것이니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주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은 육의 신비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인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 명한 말씀을 선지자와 사도들이 받아서 주신 생명의 말씀들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 19장 1절의 말씀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아멘. 시편 104장 24절은 여호와의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0장 12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로 또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권세자이신 주님, 주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과 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과 이에 미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확실히 구별할 줄 아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때도 있나이다. 인생의 풍랑과 바람이 불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함을 압니다. 날마다 일마다 자기 희생과 자아의 포기를 두려움 없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하려는 굳센 의지와 신앙을 위해 생명까지라도 포기하려는 용기와 결단을 주옵소서.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감수하기를 원하오니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